문자 하나 보여준 거 있습니까?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보여준 거 있습니까? 문자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문자를 제에게 읽어줬습니다. 문자를 읽어줬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예.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당시 차관의 문자가 온 것을 읽어줬습니까? 당시 사령관 직무실에서 저와 한 2m에서 3m 정도 이격된 거리, 그 사령관은 본인의 직무 책상이 있었고 저는 이제 보고자용 책상 거리에 이격돼 있었는데 사령관이 저에게 차관 지시사항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저한테 읽어줬습니다. 그리고 혹시 사단장은 빼라라고 하는 문자는 못 들었습니까? 사단장을 빼라라는 문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. 사단장은 빼라 이런 문자는 예, 없고? 그런 사실 없습니다.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에는 왜 이렇게 해병대는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까? 그 문자를 읽어주기 전에 제가 이제 사령관 직무실에 그날 들어갔을 때 8월 1일 오후입니다. 들어갔을 때 사령관이 통화를 막 끊는 시점이었습니다. 이제 그 통화의 상대방은 법무관리관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령관님 법무관리관이 이제 수하단장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사령관에게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. 라고 하고 이제 사령관이 이제 통화를 끝냈습니다. 끝나고 문자 읽어줬는데 바로 혐의자, 혐의 내용, 죄명 이런 걸 다 빼라. 이런 문자를 읽어주면서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어줬습니다. 혐의자, 혐의 내용, 그리고 죄명. 죄명은 빼라. 예, 예. 라고 했다는 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사령관이 읽어줄 때 그 네. 서두에 차관 지시라는 차관 단어를 지시? 예, 언급했습니다. 네. 예. 차관 지시가 있고 신범철 차관 이따가 답변하시고요. 이종섭 차관, 이종섭 장관 이런 지시한 적 있습니까? 차관에게? 예, 의원님께서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, 아니오로 대답하세요. 제가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없습니까? 예, 빼야 한다는 예.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없는데 그러면 예. 신범철 차관이 완전히 직권남용한 거네요? 직권남용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. 그리고 이시원, 우리 그 공직기강 비서관 그 행정관을 시켜서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했습니까?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예. 우리가 나온 모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서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검찰 단장이 회수하러 갔다 이렇게 모든 기록이 나와 있어요. 그런데 답변 못하겠다 이거죠. 이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공직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주시면은